한준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중북건열 예방접종센터가 3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천안시 실내 배드민턴장에 마련된 센터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중북권 코로나19 치료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직접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인원 120명이 넘는 10개 의료기관에는 백신 공급과 교육도 진행합니다. 센터 직접 접종 인원은 492명이며 1차 접종은 3월 3일부터 9일까지, 2차는 3주 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두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해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 첫날인 3일 센터에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비롯해 당국대병원, 국립공주병원, 베스티안병원, 공주의료원 등에서 107명의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도 되고 두렵고 좀 무섭긴 했는데 막상 맞고 나니까 걱정할 필요 없었던 것 같고요. 일반 독감 예방접종 맞는 것 같은 거여서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북건영 예방접종센터에는 지난달 26일 16,380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입고돼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 중입니다. 센터는 다음 주부터 자체 접종 기간의 접종일에 맞춰 백신을 해동한 후 당일 배송할 계획이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자체 접종 전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병원장은 백신 접종은 중북권 지역 주민에게 행복한 일상을 되돌려주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백신 종류를 구분하지 말고 본인 순서가 오면 안심하고 접종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